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이번에 나눠볼 얘기는 저희가 이제 요즘에 날씨가 이제 점점 더워지고 있잖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이 씨의 옷이 점점 짧아지고 있죠. 없어질걸요? 앞으로 기대해주세요. 그래서 이게 여름이 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점점 뭔가 옷도 짧아지고, 그렇죠. 이게 밖으로 나갈 기회들이 많이 생기고 이러면서 요즘에 트렌드가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몇 가지 우리가 뭐 의상이라든가 액세서리나 화장품이나 이런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이 날씨와 또 팬데믹 이후 포스트 팬데믹. 그렇죠. 이후에 달라진 이런 패션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요, 이런 옷차림이랑 경제랑 누구한테 속든 거죠? 네? 경제랑 무슨 연관이 있어요? 그렇죠. 그 얘기부터 우리가 해야 돼. 보통 미니스커트를 입는다, 여성분들이. 네, 네, 네. 그렇죠. 경제가 좋아진다라는 그런, 그런 얘기 들어봤죠? 맞아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게 아주 사실상 뭐 거의 기정사실로 인식되는 네. 이론인데 아무래도 경제가 좋아지다 보니까 좋아지면은 좀 화려한 옷을 즐기게 되고, 그렇죠. 시장도 많이 하고 하게 되고 그런 상황이지만 돈 쓰러 자꾸 나가야 되거든. 그렇죠. 거꾸로 경제가 경제가 안 좋아지면은 스커트 길이 길어지고 길어지고 어두워지고 네. 색깔도 맞아요. 사람이 살도 찐다고 그러더라고요. 살 찌죠. 네. 집에만 있으니까. 그 싼 음식을 먹다 보니까 패스트푸드 같은 싼 음식.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팬데믹 동안에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한 거예요. 이게 그렇죠. 경제랑 상관없이. 그렇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룰루레몬이라든지 네. 뭐죠 아무래도 좀 스포츠용품 브랜드들이 네. 매출이 엄청 늘었잖아요. 저도 제가 처음에 룰루레몬 매장 앞에 줄이 서 있길 저게 대체 뭔데 저렇게 사람이 많나? 왜 저렇게 저기만 사람이 많나? 옷인데 똑같이.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아 이게 요가복이구나. 네. 집에서 그럼 운동들만 하셨나? 네. 그럴 수도 있죠. 아니 그리고 저 이렇게 온라인 쇼핑을 하다 보면 작년에는 이렇게 팬데믹 동안에 이렇게 잠옷을 굉장히 많이 내놨더라고요. 생전 잠옷 같은 거 이렇게 잘 안 나오는 그런 사이트인데도 잠옷을 내놓는다거나 집에서 입을 수 있는 라운지웨어 같은 거. 네. 그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그런 분위기였죠. 네. 근데 달라지고 있죠. 달라지고 있대요. 네. 제가 좀 전에 확인하고 온 뉴스인데 네. 지금 올해 지금 최근에 옷을 빌려주는 사이트라고 하는데 네. 렌트어웨이라고 네. 혹시 이용해 알죠. 보셨어요? 저 이용해 보진 않았는데 들어가서 옷을 빌려 보려고 옷을 골라 본 적은 있어요. 진짜. 역시 네. 패션 리더예요. 우리, 저는 몰랐어요. 뭔지도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근데 이 회사에서 조사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 네. 올해 한 44% 응답자가 올해는 좀 과감한 옷을 좀 빌리겠다. 오. 답변을 했다고 해요. 그래요. 근데 미국에서 보통 과감한 옷을 표현하면 보통 한국에서 말하면 뭐 배꼽티라든지 그렇죠. 어깨가 드러나 있는 네. 옷. 맞아요. 한국에서는 잘 안 입는 옷들인데 미국은 참 많이 입으시더라고요. 맞죠. 이게 뭐 네. 이게 뭐 이상한 게 아니라 그렇게 정상적인 뭐 활동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여성분들 이게, 이렇게 네. 우리는 한국은 그냥 반팔 티셔츠 여름에 있잖아요. 네. 여긴 반팔 티셔츠가 없죠. 반팔 없죠. 그냥 슬레이브레이스로 이렇게 끈으로 된 네. 그런 옷들들 다 입으시죠. 네. 네. 저도 사실 처음에 미국 왔을 때 굉장히 좀 당황했어요. 수선은 어디다 둬야 되나. 맞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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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좀 선글라스 끼고 다녀야 되나 궁금했었거든요. 선글라스 끼는 게 더 은큼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이 재밌는 게 네. 2년 전만 해도 이게 정반대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2년 전만 해도 아무래도 출근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네. 그때 팬데믹 전이죠. 보수적인 옷들 그것을 많이 입겠다고 했는데 이 상황이 달라진 거죠. 이게 그러네. 왜 그럴까요? 이 아무래도 좀 그러면 경제가 좋아졌다라는 거를 하나 우리가 지금 네, 그것도 볼 수도 있고 일단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보수적인 옷이 색깔도 검은색 모노톤이잖아요. 네. 이게 이제 그 뉴욕시를 주름 잡는 사람들이 주이시이기 때문에 옷 패턴도 그렇게 간다라는 설도 있었거든요. 검정색, 흰색, 이런 모노톤으로. 네. 그래서 주이시들이 패션 회사에 많이 인발브되어 있고, 또 많이 직종, 메다탄으로 출근을 많이 하는 직종이 있어서 옷이 그렇게 패션이 그렇게 따라간다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뉴욕시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그런데, 네. 지금 그런데 이 조사에 따르면 올해는 안 그렇겠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색깔도 화려해지고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미니스커트 경제 개념으로 봤을 때는 올해가 분명히 경기 좋아진다는 것을 그러네요. 반영하는 그러네요. 그런 결과 아닌가 싶어요. 이게
최근에 보면은 또 주가에서도 강세를 보였던 게 울타 같은 회사들. 네. 저기 울타. 저기 화장품 장사죠. 아 맞아. 주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네 이게 이제 나가야 되거든. 화장도 좀 화려하게 하고. 그쵸, 이제 마스크는 이제 다 벗어서. 아, 립스틱을 그렇게 많이 팔린대요. 마스크를 빨간 립스틱. 그렇죠. 맞아. 립스틱도 뭐 경향이 바뀌었다면서요? 네네. 예전에는 누드 톤, 베이지, 피치 이런 게 유행이었다면은 빨간색. 꽃분홍색, 오렌지색. 이게 네. 너무 눌려 있었던 거야, 사람들이.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폭발을 하는 거죠. 막. 어떻게, 이 씨 같은 경우는 뭐 좀 새로 좀 마련한 의상이라든지. 제가 요즘에 참 그 패션 사이트를 잘 들여다보는데, 왜냐면 이제 결혼식이 제가 줄줄이 있더라고요. 근데 옷을 저도 옷장을 열었더니, 검정색 옷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놀스트롬, 블루밍데이 요즘에 이렇게 세일을 많이 해서 들어가 보면은, 꽃무늬 패턴의 드레스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오프 숄더, 그다음에 원 숄더 이런 옷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 진짜? 그리고 슬립 사이드 해가지고 옆에 다리 쪽 터진 거. 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는 저기 네. 전혀 나랑 상관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아닌 옷들도 있죠. 아닌 옷들도 있지만 그런 옷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도 꽃무늬 드레스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아, 진짜로? 네. 다음 주에 입고 오시나요? 네, 결혼식 때 입으려고. 화장품도, 예, 네, 화장품도, 저도 이제 좀 구입을 지금 막 하고 있는데, 글리러라고 하죠. 반짝이가 있는 거. 오늘 그거? 오늘, 예. 네, 그러니까 약간 글리러 같은 거, 이런 것들. 많이 하나. 많이. 네. 확실히 진짜 끝났나 봐, 팬데믹이. 그니까. 저는 작년에 여름 이후에 우리 좀 오프닝 되고 하면서 그때 네. 모레 가보니까, 제일 사람이 없는 매장과 코너가 화장품이죠. 드레스더라고요. 드레스. 미국은 정말 드레스를 많이 빌려 입고 뭐 파티를 많이 하니까 그렇죠. 뭐 졸업식도 뭐 판매도 없었고. 하는데 정말 사람 정말 한 명도 한 없고 명도 없죠. 할 일이 없으니까 뭐 70, 없죠. 70% 할인. 작년에는 프롬도 다 취소됐거든요. 네, 올해는 올해는 하니까 네. 다. 저도 이번에 프로되는 걸 한다는 걸 처음 봤거든요. 네. 며칠 전에 집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뭐 엄마하고 학생 같은 친구가 네. 타는데 학생이 굉장히 옷을 화려하게 입었길래 꽃을도 입고 있길래 네, 네, 네. 졸업하냐고 그랬더니 아 지금 프롬 한다고 해서 전 처음에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아 그러셨구나. 처음 봤으니까. 네 아주 엄청난 날이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다 이제 화려하게 입고 맞아요. 해야 되는데 지금 팬데믹 끝났는데 학생들이 뭐 좀 포멀하게 입을 그렇죠. 일은 없죠. 분명히 없잖아요. 예. 어떻게 더 화려하게 입고 싶어 보이고 싶고 그런 것들 1년 동안 못 해본 네. 걸 이제 다 하는 거지.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이것도 보복 소비의 입종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년에는 좀 편하고 네. 좀 쉽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맞아요. 산업화가 좀 유행이었다면 올해는 분명히 트렌드가 네. 좀 화려하고 화려하고 과감한 과감하고 것들. 남에게 과시해 보일 수 있는 오. 그런 산업들이 좀 후재를 보일 것 같아요. 근데 그 과감한 옷을 입기 위해서는 우선 팬데믹 동안 찐 살을 빼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그것도 그러니까 다이어트 업계에도 굉장히 호황일 것 같아. 그렇죠. 그럴 것 같죠. 그거 당연한 일입니다. 이게 저는 먼저 살을 빼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저도 그 살 관련 분에서 또 조사 결과 나온 게 있는데 네. 이게 보통 한 미국 성인의 한 42%가 지난해 살이 쪘다라고 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집에만 있으니까 음식하면 확 찐자라는 말이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평균 한 29파운드 정도 몸무게가 늘었다고 엄청 하더라고요. 엄청 늘었을 거예요. 저도 엄청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이어트 사실. 관련 용품이라든지 네. 뭐 아니면 한 또 5kg 찐 것 같아요. 뭐 에어로빅 그런 관련해서 관련된 뭐 다양한 용품들, 요가 그렇죠. 용품들 네. 그런 네. 것들 또 판매가 네. 더 맞아. 뭐 맞아. 늘 수도 맞아. 있는 부분인 것 맞아.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팬데믹이 포스트 팬데믹에 그 경제 효과가 분명히 하나 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확실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무래도 저기 옷을 구입하신다고 할 때, 네. 그래도 과거보다는 조금 더 좀 과감하게 해보 입으시는 것도 있을 것 올해는 같아요. 전혀 문제가 안 될 것 같다. 남들도 다 그렇게 입으니까. 저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오히려 너무 또 얘기 전처럼 똑같이 좀. 난 한쪽만 어깨만. 두 개는 너무 힘들고. 그것도 괜찮죠. 뭐, 언버런스 옷들도 많이 있잖아요. 맞아. 아까 그래. 이게 과연 이게 우리가 저기 뭐 드레스 파티 입고 하는 모습만 아니라. 맞아요. 일상에서 조금 일상 옷도 과감하게 한번 도전하게 입는 것도 분명히 올해는. 많이 유행할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따라가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립스틱도 좀 진한 거 사고. 그러니까요. 그럼 다음 네. 주에 우리 두 분 여성분들도 한번 꾸며드릴까요? 갑자기 부담이 확. 아니 저는 근데 지금 유행에 약간 따라가고 있는 엄청 약간의 오프숄더식으로 그러니까 돼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네. 유행?
반유. 나한테 왜 그러시죠? 도대체? 반유. 나름 또 왜 그러세요? 하여간. 네, 그래요. 저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요, 그래요.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네. 말씀하신 대로 남도 하니까 그럼요. 나 혼자만 하기에는 좀 용기가 안 나지만 네, 네. 다른 사람들도 같이 해 그런 분위기라니까 한번 과감하게 시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거기서 투자 아이디어도 분명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오, 아 그러네. 우리가 주식 맞아. 얘기를 또 마무리를 네. 해야 되겠네. 이 구매 상상 보고는 구매 네. 수혜주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울타라든지 네. 뭐 여러 가지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하시면 좋겠네요. 화려한 뭐 패션들 네. 기업들이 있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항상 많이 보이는 뭐 빅토리아 시크릿 될 수도 있고 그런 좀 맞아, 맞아. 과감한 네. 그런 오. 패션에 관련된 업종들에서 한번 관심을 보셔 가져보시는 것도 네네. 분명히 또 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좋은 제안입니다. 네.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